수업이 너무 힘들었어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은 별게 없어요. 백화차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백화차라는 게 말은 백화차, 그러니까 무슨 백 가지의 차를 섞어서 만든 게 백화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섯 가지 이상이 되면 백화차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를 섞었다는 개념이지 100가지를 집어넣어야만 그게 백화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지금 우리 입차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입차의 입만 가지고 해서 또 백초차라고도 해요. 백초차. 우리는 이제 꽃도 들어가고 또 잎도 들어가고 뿌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백화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화차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여튼 해서 갖고 왔어요. 우리 지금 일기 선생님들이 우리 때는 이렇게 안 줬는데 해가면서 쭝얼쭝얼 대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냥 한 병만 갖고 왔는데 이제 또 한 병 제가 갖고 오라는데 백화수를 담아도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꽃차는 버릴 게 한 개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찌꺼기 나오면 제가 이걸 갖고 오란 이유가 우리가 덕금을 다시 할 거예요. 저게 이제 수분이 좀 찼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백화차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 예쁘고 뭐 그렇게 된 금방 만든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처지고 또 색깔이 바래고 이런 것들을 모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모은 양이 저만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백화차를 만들던가 아니면 저거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티백 갖고 오라 그랬죠. 다시백 갖고 오라 그랬죠. 안 갖고 왔나 본데. 생뚱맞은 얼굴이 얼굴이 딱 보니까 생뚱맞은 얼굴이니까 난 안 갖고 왔다는 게 딱 얼굴에 보여. 다 이렇게 부스러기를 이제 다시팩에 넣어서 그것도 또 가져가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요. 저 상태를 가지고 저거 작업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왜 우리 티백들 파는 거 있죠. 그거를 가서 다 섞어서 저거를 티백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걸 해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카페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일기 해가지고 바로 나와서 카페를 하신 분이 있는데 백화차가 제일 맛있다 그런대요. 예,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티백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려다가 백화차 수업을 집어넣어갖고 갖고 왔고요. 예, 별거 없어요. 저거는 계속 모았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병에다 담아놓을 수가 없어서 아까 보신 분 일찍 오신 분은 보셨겠지만 비닐에 담아서 그냥 한쪽에다 차곡차곡 쌓아놨던 걸 갖고 온 거라 눅눅한 것도 있고 색깔이 많이 변해서 또 진열했던 게 이렇게 1년쯤 되면 이렇게 빛이 바라는 게 특별히 있어요. 대부분 안 바라는데 바라는 차들이 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도라지라든가 뭐 메발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바래요. 그런 차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따로 이제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아낌없이 1년치분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덕금을 할 거예요. 섞어서 덕금을 해서 이거를 치는 거예요. 충분히 식힌 다음에 이거를 쳐서 치고 나면 바닥에는 부스러기가 남겠죠. 그 부스러기도 안 버리고 그걸 티백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밖에 오늘은 수업이 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덕금 하실 줄 아시죠? 덕금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논하드리면 그거 차분하게 앉아서 덕금 좀 새로 하시고 양이 많은 것 같으면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덕금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은 꽃이에요. 저게 뭐 거의 100가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백화차 뭐 다섯 가지 정도만 섞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온 거면 한 적어도 7, 80가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조에는 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에는 섞이다 보면 덜 들어간 조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조에 가서도 이게 무슨 꽃인지 서로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끄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꽃을
사실 꽃차를 하시면 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겪음하니까 이 차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들을라도 좀 보시고 그러시면서 좀 이렇게 공유도 하시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많이 뜯어갖고 왔거든요. 병에 있는 것도 더 덜어서 왔어요. 왜냐하면 백화술이 되게 예뻐요.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색깔을 뭐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저렇게 해서 백화술도 이렇게 색깔이 뭐 이제 우리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나오죠. 꽃차가. 그럼 빨간 색깔, 빛깔 나오는 꽃을 모아서 그걸 술을 부어놓으면 빨간색이 되고, 예? 그리고 아니면 네, 노란색깔 꽃, 개통의 것을 또 골라서 거기다 넣으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병에 그렇게 술도 그렇게 아름답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맛도 좋아요. 술이. 예. 꽃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있어서 예. 굉장히 맛도 좋아요. 지금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담았던 거고 지금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 건가? 아, 그 애기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섞어서 담으면 아마 붉은 빛이 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꽃이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조금 한 반 정도 담아주고 여러분들이 가서 술을 담으세요 그러려다 우리 일기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서 술 좀 사갖고 하래서 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스위치 단단하면서 우리 수업할까요?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별로 조용히 예, 나가서 그거를 받아오시는데 예, 그릇을 저기를 아 소쿠리 챙겨오신 분도 계시네요. 예, 소쿠리에다가 그 바닥에다가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유년보 같은 거 깔아가지고 예, 좀 받아오셔서 이게 지금 거의 다 마른 상태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예, 낮은 온도에서 덮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덮어서 놨던 거라.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살살살살 덮어보세요. 이거로 덮으시던가 이거 좋아서 덮기 좋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 이것도 예, 이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저기 장미꽃 같은 경우 낱낱이 뜯어서 할 때 예, 이런 찌개보다는 이게 심도 받치고 이거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면서 살살살 덮어서 수분 체크 꼭 하시고 예. 또 수분 체크 하시기 전에 나오면 일단 이거로 체를 해서 그거는 내려온 그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존은 많이 나오고 어느 존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우리가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또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조별로 가셔서 예 가져가지고 오세요. 아 참 그리고요 제가 오늘 자격증을 갖고 왔어요. 받아갖고 와서 왜 갖고 왔냐면 원래는 다음 주에 주는 건데 본인들 주민등록 번호를 예,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번호 하다 보면 협회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일일이 입력하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괜히 저 졸업한 다음에 또 연락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네. 원래는 6월 29일자로 여러분들을 졸업장을 줘야 되는데 원래 40시간인데 45시간을 하는 거니까 이미 나왔어요. 선생님들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자기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주시면 제가 오늘은 케이스를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케이스에 넣어서 정식으로 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줄 아시고 일단 반장님이 그거는 좀 나눠주세요. 네. 온도를 낮게 하셔갖고 선생님 이 꽃은 맨 나중에 하시지. 응? 일단 가루부터 덮음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났을 때 깨끗이 닦아놓고 갔어야지 되는 거야. 자, 온도를
낮은 온도로 덮금하시는 거예요. 낮은 온도로. 예. 이게 선생님 이게 뭐죠? 이게 겹자격이에요. 겹자격. 예. 그래서 올해 제가 겹자격을 굉장히 많이 덮으면서 이게 작년에 진열했던 거 이 고스란히 다 나온 거 이게. 그러니까 예. 병에 담을 때 이게 근데 커서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250에. 덕금하시면 향도 나고 좋죠. 살짝 향나요. 예. 예, 이게 그거는 헛자격이고 이게 겹자격이고 자격도 여러 가지예요. 자격, 자격, 겹자격이라고. 예, 지금 그 얘기했는데 뭘? 그러니까 내가 목이 아프지. 뼈때 자기 앞에서 내가 겹자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치? 자, 덕금 한번 해보세요. 살살살 덕금 해보세요. 덕금을 하시는데, 덕금 하시기 전에도 쳐갖고 들어가면 더 좋죠? 한번 쳐서 들어가면 부스러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부스러기는 부스러기 대로 모으세요. 쳐서 부스러기는 부스러기대로 모으시고 예. 이거 좀 쓰세요. 이거를 좀 쓰세요. 주민등록 번호랑 이름이랑 확인하시고 다시 조장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조장님한테 다시 주셔서 예.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야 되는 게 네네. 네. 저기 반장님한테 다시 주세요. 확인해서 얼른 조장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요? 선생님 뭐가요? 그 정도는 그냥 좀 해도 되겠다.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자격증이 선생님들이 산약초라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신가 봐요. 근데 꽃차만 아니라 제가 뭐냐면 산약초 꽃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꽃차만 있는 게 아니라 산야초도 있고 약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약초가 그게 산야초하고 약초하고 이게 더해진 개념이고 거기에다 꽃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을 2급을 따면서 굉장히 큰 자격증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요? 꽃차만 해드릴까요, 선생님? 선생님 꽃차만 해드릴까요? 레디에 꽃차 있어요. 예? 협회는 민간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든 민간 자격증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 번호를 부여받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제가 전에 소속이 돼서 부회장으로 있었던 데는 한국꽃차협회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한 개만 있는 데고 저희 제가 사단버디 수필링 문화협회에서 제가 산약초 꽃차 명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 사단법인 안에
꽃차가 한 분야예요. 37개의 협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그러니까 한국꽃차협회는 쬐끄만큼 그냥 협회 하나뿐이고, 여기는 사단법인 안에 우리가 또 협회에 또 소속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야가 되게 선생님들은 이것도 그렇고, 그냥 꽃차 전문가 과정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산양초도 할 수 있고, 약초도 할 수 있고, 꽃차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 크게 선생님들한테는 저거,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준 거예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조그만 거 꽃차 하나가 아니라 산양초, 약초, 꽃차 안에 그 꽃차까지 분야. 우리 이미 선생님들은 그냥 꽃차 협회 것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계속 부회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명인을 받았어도 안 줬었거든. 근데 올해부터는 네, 아니 그럴 필요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것도 좋은 게 한국꽃차협회에서는요. 예, 남으면 또 저희가 또 술 그거를 볼 거니까 하여튼 담아보세요. 닦고 하셔서 수분 체크 확실하게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세면 안 돼요. 예예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미 다 마른 거잖아.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뭔 꽃인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엄청 많은 꽃이에요, 이게 양이. 이런 건 금자나 뭐 이렇게 보면 요거는 황매, 하다못해 대추차까지 다 있어요. 이거 씨앗이 또 씨앗이 아니고 이것도 꽃잎이에요. 예, 꽃잎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나올 때마다 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체에다가 나올 때마다 쳐주셔야 그 찌꺼기가 안 남아서 타지 않고 예, 맛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예. 온도가 너무 세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마른 거는 이 장갑을 끼고 하면 여기에 다 달라붙어. 이렇게 마르면 뜨겁지 않아. 예, 왜냐하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거든. 그러니까 살살살살 하는데 여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덮고 저기 체를 쳐서 이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거 미니 양배추예요. 예. 이런 것, 이렇게, 이것도 미니 양배추 차하고 예, 색깔이 예쁘게 안 나와서 제가 빼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들어가면 되게 맛있어요, 차가. 보세요. 이게 펜지, 정말 가지가지 각양각색. 이런 거는 골담초. 그러니까 좀 서로 맞추기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건 뭐게? 네발토. 샤스타데이지. 뭐. 이 공부를 하라고. 그거 공부하시라고. 정말 선생님 여기 지금 몇 가지나 들어있는지 한번 세어보기. 나올 때마다 선생님 채로 쳐주시는 거예요. 예, 마르면 마를수록 예, 계속 부스러기가 나와요. 아 지금 어디지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셨지? 예, 병에 담았는.
아 진짜 선생님들한테 인사 안 시켜드렸다고 우리 보조강사님 우리 여기 남자 일기 남자 선생님 계신데 우리 최영렬 선생님이라고요 유일하게 자격증까지 가신 선생님이세요 최영렬 선생님 보조강사 오늘 들어오셨는데 인사 안 시켜드렸어요 박수 좀 쳐주시고요 예 여기 또 우리 여기 선생님은 우리 장필남 선생님이세요 예, 예. 물어보시면서 하세요 예. 물어보시면서 하세요 선생님 예 적금 할 때마다 치라니까 어. 왜냐하면 할 때마다 직고기가 나와요 예 계속 나올 때마다 시키시면서 시키기 전에 여기에서 예 덕금하시고 시킴 덕금 시킴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예 타요 수분이 막 수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네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올렸다 내렸다 하기 쉽지 않잖아 여기다 하나로 해서 그게 그릇이라고 그랬잖아 하나씩 다 올렸다가 언제 내릴 거야 또 어. 그거 선생님 너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부스러져요 이게 다 수분이니까 살살살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올 때마다 계속 쳐주셔서 모으시고요 예. 여기 또 이거 갖고 왔네 여기는 벌써 다 했어요? 잠재우기 해요? 그러면 수분이 있는지 수분 체크를 한번 해봐요. 어느 정도 있는지를 뚜껑 닫아서. 이거 수분 안 나왔어? 충분히 식힌 다음에 드세요. 네, 충분히 식혀서 넣는데 많이 넣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티베트 이걸 조금만 넣어도요 굉장히 많이 우러나오는데 이걸 많이 담으면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거를 담는 거를 예, 조금씩만 담아요. 한 반 정도씩만 담으면 어디 갖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백에 하나씩 넣어갖고 다니셔서 어디 가서 예, 내놓고 함께 거기서 드시면 되게 좋아. 좋은 차가 돼요. 병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꽃차나 같은 경우도 그거를 그냥 비닐이나 뭐 이런 데 가져가면 부서지고 하면 괜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게 맛도 다 어우러지고 해서 예, 그래서 되게 좋아요. 조금만 더 담으셔가지고요. 3분의 1 정도만 담으시면, 예, 아주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티백 작업해서 파티, 티팟에 먹기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랬더니 이게 들려가지고 손녀에 들어가지 다 그러더라고.
빨리 저거가 되죠. 지금 밑에서 지금 탄내가 나요. 불이 저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조금 식혔다가 다시 또 한번 들어가세요. 항상 이거 끄고. 예, 수분 제거를 이렇게 닦으면서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속에 밑에서 지금 탄내 비슷한 게 나요. 그러니까 나와서 좀 식혔다가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조금 밑에를 그거를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많이 말랐는데 이제부터 만지면 만지는 순간에 다 부서져.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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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수분이 저기 그게 그 안에 있는 뜨거운 기가 나오죠. 열기가. 네. 선생님 여기는 그 정도 수분이면 다시 덕금하세요. 예, 이 정도 하시면 이 정도 나오실 거면 예, 덕금시킴을 좀 더 하세요. 우리 선생님이랑 짝됐어. 제가 그랬잖아요. 뿌리차가 제일 힘들다고. 근데 맛은 제일 있다고. 이거 수분 좀 묻혀야 돼요, 선생님. 아니면 이 뚜껑을 닫아놓고 이 바닥에다 이걸 하면서 하든가. 할 만큼만. 자, 선생님, 이게요, 다 마른 것 같고 금방 될 것 같지만 수분 체크해 보시면 안 그래요. 그래서 다시 덮음하라고 지금 내려보는 게 금방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수분이 충분히 빠져야 되고요. 이 가루는 너무 큰 것 갖고 와서 제가 손자 갖고 오세요 했잖아. 너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작은 걸 갖고 와도 그것도 3분의 1밖에 안 넣어. 그럼 그거에다가는 얼만큼 넣을 거야 도대체. 머그컵이 아니라 그거 하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양을 보시면 제가 여기 이쪽 줘보세요. 하나. 자, 여기 선생님 저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요 정도만. 제가 여기 아까 설명해 드렸더니 너무 예쁘게 잘 넣으셨어요. 요 정도를 하셔도 다간에 몇 번씩 나와요. 근데 줘보세요. 대자에다가 얼마큼 넣으려고. 지금 요 상태가 되게 좋아요. 요만큼 정도 넣으시면 여러분들 백에다 넣어갖고 다니셔서 어디 모임에서든지 이거 하나 갖고 수십 잔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요 정도씩만 담으세요. 그래서 개수 세서 계신 분들 나눠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실 때 내 백에 한두 개 비닐팩에다 해갖고 넣어갖고 다니셔봐요. 어디 가시면 여러분들 사랑받는다니까. 예. 네. 차에다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무림해갖고 계속 드려도 계속 먹을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디 가려면 병 가지고 가고 뭐 이럴 수 없잖아. 이런 거는 백에다가 하나만 넣고 다녀도 어느 모임에 가도 굉장히 좋아요. 예. 네. 3분의 1 정도나 될려나? 요 정도 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거 선생님들 저거 드렸나? 안 줬어요? 증상별 차에 효능해서 선생님들한테 혹시 안 드렸어요? 줬어요? 그냥 꽃차의 효능은 줬고, 예, 꽃차의 효능은 제가 분명히 드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따로 뽑아가지고 증상에 따른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시간이 예, 여러분들한테 너무 널널하니까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보시면 예,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양이
일곱 쪽이네.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것도 또 제가 기억니은 순으로 해서, 예. 제가 선생님 올려드릴게. 밴드에다가 올리든가. 책에 있어? 있어요? 정상별? 어, 교재에 있대. 아, 우리 반장님. 공부 안 했구만. 꽃차에 효능이 있어요? 중상별 있어요? 중상별도 있어요, 선생님? 네, 그거 보세요, 선생님. 그거 공부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일부러 밤에 통화했는데 없다고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짚어주려고. 자, 이것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이, 예, 누구한테, 아, 나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뭐가나 생강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꽃차의 효능이어서 뭐, 만약에 팬지가 어떤 효능이 있는 것도 좋지만, 누가, 아, 나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어떤 차를 먹으면 좋아요? 이럴 때, 그럴 때 좋다고. 제가 책에 교재를 드렸대요. 이제 밤에, 이거, 선생님 이거 완전, 이거 제가 다 뽑아서 기억력 순으로 뽑아드린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셔야, 네, 진정한, 네, 선생님 소믈리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증상이 다 있잖아, 웬만한 증상이. 그러면 그 증상에 선생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 그걸 내가 봐놓고 공부해 놓으면 그걸 권해드리면 되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이거를 기억니은 순으로 제가 이걸 다 했어요. 제가 제 책 만들려고 지금 책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거 여기 여러분들한테 지금 먼저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든지 그 증상에 맞는 거를 차를 권해드리면 돼요. 예. 맞아, 여기, 이거 뭐 이렇게 메모한 거 보니까 한번 치보신 기억 나도 나네. 아직 봐봐요. 다 한 거 같고 바삭한 거 같아도 지금 뿌옇게 올라오잖아. 예. 이 정도는요, 제가 볼 때 좀 덮어주시는 게 좋아. 이 정도 수분이 올라오면. 엄청 많은 거죠. 예. 엄청 많은 거죠. 이제 이렇게 계속 그냥 놔두죠? 그럼 또르륵 또르륵 물까지 흘러요. 그럼 그 물이 어디가? 다시 또 자기가 받아.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덮음식힘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선생님들처럼 이거를 이, 여기가 꽃이 커서 이게 수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이거 먼저 해서 하고 나머지 또 이거를 하시면 되죠. 예. 그럼요. 직화해야 맛있다 그랬죠. 굉장히, 예, 예, 약한 불에 이거는, 예,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두꺼워서 오래 걸려요. 예. 예. 얘는 무슨 저기 이건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네. 꽃이 꽃 이름이 그 무슨 저것과예요. 그 선인장과. 근데 너무 선인장 왜 이렇게 유카라 그러나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펴갖고 막 위에 막 하얗게 막 이렇게 핀 꽃 있죠? 유카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이쁘지도 않고 맛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수분 체크 먼저 하셔서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건 별도로 하세요. 여기에 수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바삭거려서 없을 것 같아도 수분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꽃이, 이게, 이 꽃 자체가 굉장히 저거 한 거라 여기에서 많이 나와. 이거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있어요? 그 봐요. 그러니까,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아니라고. 예. 네.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올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좋은데. 이거 바보처럼. 제가 그랬잖아. 이게 그릇이니까. 응? 한 번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종이가 필요하다고. 예. 안 타요.
다음 주면 졸업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나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벌써 끝났어요. 나도. 나도. 그러니까 벌써 다음 주면 졸업이에요. 아유. 어떻게 도움이 좀 됐어요? 도움들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로 행복해. 집에서 웬만한 거는 해먹을 수 있겠죠. 선생님들 대자로 갖고 온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제주도 좋아. 큰 거 갖고 와서 하나 줘봐. 제가 이렇게 소자를 갖고 오라는데 아주 큰 대자를 갖고 와서 혼내줬더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것도 귀엽네요. 접어가지고 담아갖고 접어갖고 일회용 딱 만들어놨어. 능력자야. 능력자야. 수분 많네. 다시 덕금하셔야 될까요? 그 정도면 그냥 닦는 걸로 안 돼요. 예, 덕금을 다시 좀 더 해주세요. 예. 먹을 수 있는 건 다 그냥 먹어도 돼요. 안 익혀도요.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꽃차를 어느 정도, 꽃차를 하는 사람들은 생화일 때 맛이 어떤가도 먹어보고요. 중간에 덮다가도 먹어보고요. 또 다 덮은 다음에 먹어도 그 차이도 알아야 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꽃차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그럼요. 예. 가능하죠. 근데 이제 목련 같은 경우가 신이화 그래갖고 신자가 매운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련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매운 맛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거 낱낱이 뜯어서 장아찌도 담그기도 하고 그냥도 먹기도 하고 괜찮아. 저기 뭐지 샐러드에도 예, 뜯어서 낱낱이 뜯어서 위에 올려서도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꽃은 그냥 생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찌꺼기 나온 거 예, 하나에 다 모아 놓으셔가지고 예, 이것도 수분 체크 하셔야 돼. 예, 빨리 드시지 않을 거면 부스러기도 수분 체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백화차 이런 톡꽃을 안 줘. 백화차 이런 톡꽃을 원래 안 주는데 이번엔 기회가 좋았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하는 바람에 병이 모질라서 내가 병 빼고 이거 준 거야. 이거 니겔라. 이게 겹작약이에요. 이건 니겔라. 네. 흑종초예요. 흑종초. 수분 자체가 많잖아요. 이게 커갖고 수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수분 많은 건 어떻게 해? 그냥 위조라고 해요. 그냥 그거에 실온에 그냥 좀 하루 이틀 두는 거. 그래서 수분을 좀 빼준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바로 닿으면 여기가 계속 타요. 그러니까 위에 이거 찐기 올려놓고 하는 거. 이쁘기는 해도 꽃차가 제일 맛없고 무슨 차가 제일 맛있다고? 뿌리차. 그냥 달개미꽃이에요. 예. 예. 저것도 별 맛은 없는데 저렇게 우림하면 정말 예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 교재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1기에 했던 거 2기에 또 하면 유튜브로 공부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 계속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바꿔줘요. 왜냐면 봄학기하고 가을학기하고 그 꽃은 좀 달라도,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하러 다녀요, 선생님.
저도 저보다 더 고수인 분한테 가서 공부하고 와요, 선생님. 그래야 노력해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지. 내가 일기 때 한 거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도 몇백만 원, 그 여러분들은 몇십만 원 주고 배우는 거, 저는 몇백만 원 주고 배우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변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똑같은 그걸 할 수 없어서 저도 공부한다고. 함께 공부해야지. 우리 일기 선생님들이 왜 일기는 더 잘해주냐고 난리야, 계속. 일기 오지 말라 그래야지 안 되겠어. 찌꺼기는 어떻게 다 벌써 담아서 그거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찌꺼기 그러나요? 부셔 그럼. 부셔. 그거 달개비꽃이요. 너무 이쁘죠. 제가 그래서 저게 또 아무 맛 없어요. 별맛 없는데 정말 저렇게 어디 가서 뭐 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색깔이. 응. 그래서 저거를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저거잖아요. 붓꽃. 그것도 그런 색깔이 나는데 그거보단 흐린 색깔, 파란색이 나는데 저거는 보라에 가깝고 청색깔 보라에 가깝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집 근처에 거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뿌리로 엄청 잘 퍼져요. 저도 요만큼 얻어다가 지금 엄청 이렇게 해서. 네, 아침에 저건 또 아침만 펴.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만 따지 않, 그 시간에 따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서 아침에 눈 뜨면 따갖고 오는 게 저거예요, 제가. 계속 요만큼씩 해서 계속 모으는 거야. 네. 근데 색깔이, 네, 정말 예쁘죠. 우림하면 시원한 색깔이 나서. 아, 이전도 되게 느긋하네. 선생님, 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세어보셨어요? 제가 세어보라 그랬잖아. 꽃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라 그랬잖아. 시래기? 시래기도 잘 만들어요, 선생님. 메밀꽃이에요. 그래, 제가 물어보려 그랬잖아. 뭔지. 이거 뭐게? 라벤더 꽃이에요. 라벤더 꽃, 벌레 같죠? 라벤더 꽃이에요. 네? 감초는 안 들어가서 참. 우엉이에요, 우엉. 네. 우엉도 들어가 있어요. 네. 라벤더가요? 보라색인데 저렇게? 왜 근데 여기는 다 바짝 말라서 그러나 되게 조금인 것 같아. 뭐. 동백이요. 동백꽃이요. 예. 네, 동백이에요. 내가 빼놨던 거.
네. 끄시고 충분히 식히셔야 돼요. 예, 네, 한약 냄새. 맛있어요. 그래서 차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 네. 근데 이게 병에 들어갈까? 이걸 좀 잘르면 어떨까? 어차피 백화차니까. 내가 분명히 250ml 갖고 오라 그랬어. 벌써 알아버렸어. 어떡해. 식혀서, 충분히 식혀서, 예. 그래서 담아보세요. 한 병씩. 예. 한 병씩 담아보고, 남는 거 하고 해서 이제 또, 하나에는 선생님, 술을 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득 채우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는 가득 채워서 그냥 백화차로 드시고, 또 하나에는 한 반만 넣으세요. 반만. 그래갖고 술을 버드릴 테니까 그러면 백화 술이 되는 거죠. 예. 충분히 날리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병에다 담아보세요. 한 병씩. 아직 수분 있으면 더 올리시고요. 그러면 식혀서 담으세요. 근데 저게 병에 들어가지 않, 이렇게 비 있고 이런 건 괜찮네. 근데 이거 250이에요? 제가 250 갖고 라는데. 맞아. 근데 이게 백화차는 이걸 줘서 그렇지 이것만 갖고는 충분히 되죠. 네, 그거 갖고 왔어요. 네, 맞아요. 한 병에 가득 차고 하나는 반만 채우고. 오늘 7초 청소죠? 그쵸? 7초, 7초. 왜냐면 15번이라 두 번씩 딱 하고 마지막 주에는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번 돌아와요. 오늘은 뭐 청소할 것도 별로 없구만. 개탔구만. 한 냄새가 나요. 큰 것들도 갖고 왔다 진짜. 이것도 150 넘어. 선생님, 그게 150, 그거 250 갖고 그랬어. 맞아. 그거로 한 병씩 담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치. 그래서 한 병씩 담으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갖고 온 사람 이거 다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병으로 해서 담아주고, 예, 그 다음에 또 모질라면 더
더 덕금해서 반 정도 되게 해서 술 버드릴게요. 선생님들 내일 저기 다음 주에 저희가 1시에 졸업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상차림 하려면 1시 아니죠? 그 전에 와야겠죠? 어. 그리고 선생님 그날 준비 작업을 해서 일찍 나오시죠? 다들 메시지 보세요. 하여튼 1시부터 이제 뭐 누가 오실지는 뭐 시장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시부터 시기 시작이니까 그 안에 세팅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겠죠. 선생님들 담아 보시고요. 모질라 하시면 더 갖다 하세요. 많이 있으니까. 예. 네. 담아 보세요. 일단 그래서 제가 담아 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담아 보시고 시간 널널해요. 그러니까 모질라면 더 해서 더 담으시라고. 저기요. 선생님들, 쌤들. 제가 이거 갖고 오라 그랬잖아. 그쵸? 근데 막 꿀병 갖고 오신 분도 계셔. 그러면 거기에 가득 채울 수 없잖아. 어떻게 해? 이거로 계량해서 거기다 넣어줘.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다 계량해서 한 병을 꿀병을 갖고 왔던 무슨 다라이를 갖고 왔던 이 병에 하나 아. 그렇게 해서 담아가기. 그리고 모질라시면 제가 많이 갖고 왔어요. 앞에 모자라면 더 덮어서 더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병에 담으면서 모질라다고 하지 말라고. 이거 물을 이렇게 해야 더 물이 빠지지. 이것도 너무 작다. 그래서 두 개? 에? 근데 이거는 두 개 하면 150, 300이야. 150에 담아서 넣으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네, 더 덮으세요. 술 할 거 모시려면 네, 얼른 더 덮으시라고. 쌤 가서 여기 모질한 분들 좀 더 주세요. 얼른 이건 별도가 돼버렸네. 이건 별도가 돼버렸어. 원래는 그 안에 다 넣어서 부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였는데 술 할 거 모질라면 더 덮으세요. 오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술을 드리면 고개 담는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우러나오는 게 진하면 예, 그럼 나중에 칵테일처럼 드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야? 한 명 어디 많았어 오늘?
아는 사람은 안 주는 거 아시죠? 예. 한 병씩 담고 나머지 주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가 수업이 끝이 아닌데 우리 저 선생님이 그냥 무조건 다 적어놨어요. 자, 술은 원래 당금수, 당금주 아시죠? 그거 각자 자, 집에서 담아도 되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막소주도 담아보세요. 색깔 나오는 거 보세요. 담아보시, 여기요. 조금만 보세요.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반만 넣으라 그랬잖아. 응. 반. 씹힌다고, 역시 핀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담아보세요. 쳐서. 담아보세요. 네. 하세요. 담으세요.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하세요. 그러면 더 집에 가서 큰 데서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넣어주세요. 그러시고. 네. 예, 그러시면 돼요. 보세요. 가득. 가득 보세요. 네. 더. 아, 좀 더 써요. 왜 그래요? 선생님 거 아닌데 조금 더 쓰세요. 이게 왜냐하면 예, 마른 거라요. 술을 부면 점점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가득 보세요. 그러면 좀 있으면 축 젖어요. 한 달 정도 있다 먹으면 돼요. 그냥 보시다가 네, 우러나는 것 같으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칵테일처럼 또 타서 드셔도 되고, 예. 꽃술이잖아, 꽃술. 네, 가득 부세요. 왜냐하면 지금 마른 거에 붓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자기가 수분을 빨아들이겠죠. 예. 봐봐, 금세 또 이렇게 가라앉죠? 예. 꽉 차게 하라고. 선생님, 저, 예, 가지고 하세요, 하세요. 선생님, 모질라면 이따 저 드릴게요. 술이 모질라. 예. 한 주에 하나씩 갖다 주세요. 네? 다 하셨어요? 술도. 선생님, 오늘은요. 쌤들. 한 주에 하나씩만 주세요. 한 잔 먹으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자 선생님 지금 백화술 담은 거요. 얼마 만에 먹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벌써 우러나오죠. 저기 벌써 부어서 우러나온 거 봐.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7조 붙자마자 저렇게 우러나왔어요. 거기요 몇 조예요?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지금 붓자마자 술을 붓자마자 이렇게 색깔이 나왔다고. 지금 이 경우 술에 비해서 꽃이 엄청 많은 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큰 병에다 또는 예쁜 병에다 넣어서 술을 더 채우세요. 그러시면 돼요. 이거 엄청 많은 양이에요. 이 꽃이 지금 예, 욕심 피셔가지고 큰 거에다가 근데 이렇게 넣자마자 이렇다고. 이게 조금 더 놔두면 아주 빨개요. 굉장히 예뻐요, 술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 넣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드시면 돼요. 나는 더 빨리 먹어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색깔이 예쁘니까 칵테일처럼 해서 드셔도 좋아요. 그야말로 꽃술이에요, 꽃술. 그쵸? 붓자마자 이렇게. 가서 큰 병에다가 예쁜 병에다가 더 해서 술 더 부어서 예 하세요. 벌써 그쵸? 왜 이거밖에 안 돼, 선생님은? 한 병이 안 돼? 아니, 왜? 모질랐으면 좀 더 달래서 덧글했더니.
이준 또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어떤 점은 그냥 아 정말 비교된다. 주는 아니 그러니까 아 참말로 여기는 뭐 채우지도 못하고 가면 안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있어. 다른 조에 많은 조에 대해서 조금 채워 갖고 가. 그런 250도 다 안 찼네. 또 왜 이렇게 착해? 이거 몇 조야? 그 술을 다 넣어주면 다른 데 못 들어가. 너무 커서 한 조에 하나씩 어차피 제가 적으니까 모질라는 건 집에 가서 채우시던가. 예. 아, 제가 한 달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네, 술이잖아요. 술. 예. 다른 조 많이 덕분 조에 적은 거죠? 예, 좀 뺏어오세요. 너무 적다, 그것도. 조금 많이 한 조, 조금 좀 주세요. 여기 못 채웠어. 가서 집에 가서 술 더 드세요. 네, 조금 더 큰 병에다가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그 약 뭐 우러나오는 게. 네, 여기 조금씩 채쳐야 돼. 채쳐세요. 아유 여기는 정말. 나는 그 큰 꽃을 결석한 거 챙기려고 그랬었지. 그치? 챙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챙기려고 그랬었지. 아니에요, 양. 이게 꽃차만 있는 게 아니라 꽃차, 잎차, 뿌리차, 별거 다 들어가서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응? 너무 작다, 선생님은. 제가 반은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 반은 넣어야지. 그래. 아 여기도 벌써 이렇게 우러 나오네. 붙자마자 여기도 이렇게 우러 나오는 거 봐봐. 집에 가서 채우세요. 그리고 이 병에다 하지 말고 지금 이 꽃 양이면 훨씬 더 많이 보도 되거든. 그러니까 예쁜 병에다 해서 술을 더 담으세요. 사실은 술도 저 우리는 이르기 때 술도 안 넣었었어. 근데 우러 나오는 거 보라고 제가 일부러 한 병씩 갖고 와서 이건 또 제 사비로 해야 돼요. 소주값을 내가 청구할 수가 있어야지. 그 술 담근 데에다가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면 되게 예쁘겠죠. 예. 상관없이 저요 작년에 담은 것도 있어요. 그냥 갖고 왔어요 오늘. 술 그냥 꼭 뭐 그게 저거는 없고 예. 색깔도 보고 그러라고 저거 하는 거니까 예. 자 오늘은 일찍 끝나게 생겼네. 선생님 이거 빼놓으면 안 돼. 이거 껴놓으세요. 예 코드. 예 오늘 그 저거 좀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저희 일기 선생님들이 이따가 팬티를 덕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채워줘. 너무 작아. 아까 그래도 더 나는 그렇게 채워줘. 나는 그렇게는 못 쉬어. 내 성격이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오늘은 근데 우리 일기 때는 꽃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고 다 물어보다 오늘 하나도 안 물어봐. 그래서 시간이 남은 것 같아. 관심 별로 없어 그런 거에. 자, 또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다음 주에 뭐 졸업에 관해서도 괜찮고 예. 아까 어떤 분이 어떤 조에 어떤 계신 분이 산약초 아까 보셨죠? 자격증 산약초 꽃차 예. 그거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꽃차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사단법인 안에 꽃차가 들어가 있는 한 범주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있던 데는 한국꽃협회여서 거기는 그냥 한국꽃협회만 있는 건데 우리 그 사단법인은 그 안에 37개인가 8개의 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 협회에는 별게 다 있어요. 여기에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죠. 숲해설 하시는 것도 숲해설 협회도 있고 또 뭐 하다못해 산모 마사지 협도 있고 뭐 그 안에 30몇 개 있는 것 중에 이제 거기에 꽃차 한 부분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단법인 안에 그 숲힐링 협회라는 곳에서 제가 산약초, 한방꽃차 그 명인을 받은 거예요. 명인을 제가 거기에서 받아서 제가 몇 번째로 받았나? 지금 그 협회 안에 한 60여 명이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재작년에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그러면서 협회장을 만들어 거기 안에 협회장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런데 그 전에 있을 때 제가 일기 때는 아마 여기 일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일기는 한국 꽃차 협회에서 나오는 자격증을 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국 꽃차 협회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강화를 시키느라고 80시간의 강사 자격증을 안 줘요. 그리고 80시간 1급을 끝나고 난 다음에 240시간을 더 이수를 해야 강사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흥 선생님들 제가 또 여기서 또 2기에서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하게 되면 선생님들을 그래도 어디 나가서 한 1일 특강을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원데이를 한다고 해도 자격증을 가지고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참에 이제 아예 협회를 그쪽 자격증을 받기로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협회장이니까 제가 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만들 수 있잖아. 그 현직을 제가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80시간에 그냥 강사 자격증이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제가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몇 년 동안 있었던 곳에서 나와서 여기서 그거를 드린 거고 또 그 산약초 꽃차 여러분 그 자격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꽃차만 한 게 아니라 산약초하고 약초하고 꽃차 통틀어 자격증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덕에 여러분들 꽃차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산약초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우리 하는 거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약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범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차만이 아니라 산약초와 약초와 꽃차를 한꺼번에 한 그런 큰 범주의 자격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자격증을 받는 단계니까 여러분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죠. 약초도 좀 들여다보시고 산야초도 좀 들여다보시고 꽃차는 어차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셔서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범주를 더 넓은 그런 자격증을 드렸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좀 수월하게 끝날 줄 알고 제가 뭐 이론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또 이론도 해드렸던 거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줘야 좋아한다며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주에 졸업식인데 저도 일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가 준비도 조금 할 거예요. 1시부터 일단 저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 이전에 세팅을 다 해놓으면 이제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그거 먼저 다 보시고 그거 점수 체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졸업장하고 자격증하고를 나눠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냥 외부분이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일기에서 여러분들도 축하도 하고 또 뵙고도 싶고 하다고 한 10대분이 오신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축하해드리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뭐 벌써 졸업이에요. 생각할수록 엊그저께 저도 여러분들 한 분씩
면접 본 게 엊그저 같은데 벌써 거의 넉 달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2월 좀 끝나면 좀 쉼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수업 예.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위에 예, 조금 정리 좀 해주시고 가주시고요. 예, 직접 오늘 청소해주시고 폐는 그대로 놔주세요. 예. 그리고 오후에 혹시 시간 있어서 나도 팬티 좀 벗겨주시겠다 하시는 분은 남으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